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은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연구들이 준비되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앞서서 최근 업로드된 AI 딥다이브 시청하셨나요? 인공지능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특별히 첫 게스트는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소개드렸던 인스턴트 패밀리의 일저자이자 가짜 연구소의 대표인 김찬란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의 미래 해당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소개하는 7개의 연구는 약 2000개의 논문에서 엄선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기록이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인공지능 트렌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닉네임이 노출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논문이 많으니 빨리 가보시죠. 그럼 바로 탑7부터 시작합니다. 탑7. 팔리젬마. 구글의 새로운 비전 랭귀지 모델인 팔리젬마입니다. 이미지도 보고 텍스트도 이해하는 모델이라 사진을 보고 질문에 답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을 쓸 수도 있죠. 그럼 팔리젬마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작지만 강하다는 건데요. 기존에 비슷한 성능을 내는 언어 모델들과 다르게 팔리젬마는 그 크기를 대폭 줄이면서도 성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시글립이라는 가볍지만 성능이 좋은 인코더를 사용했습니다. 답변을 생성하는 몸통은 구글의 오픈소스 모델인 젬마 E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글립이 인코딩한 토큰을 MLP나 다른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했는데요. 연구원들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택했다고 하네요. 팔리젬마는 거의 40개나 되는 다양한 작업에 대해 파인튜닝한 다음에 결과를 비교해봤는데 각 작업에서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분류, 캡션 달기, 질문에 답하기 등등 적은 데이터로도 새로운 작업을 빨리 배운다는 거죠. 충분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응용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팔리젬마는 파인튜닝에 적합한 베이스 모델로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델 사이즈도 3B 정도로 엄청 작기도 하고요. 탑 6. 오로라. AI를 이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관련 데이터셋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로라는 풀네임이 액션 리즈닝 오브젝트 어트리뷰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동과 추론 중심의 이미지 편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액션과 리즈닝이 뭔지 살펴보시죠. 오로라 데이터셋은 총 4개의 서브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정보, 물체가 바뀌거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셋들입니다. 단순히 이미지 캡션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한 게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매긴 점수들입니다. 모든 벤치마크에서 1등은 아니지만 평균 점수를 보면 최근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 말고 정성적인 결과도 보시죠. 1열이 입력 이미지인데요. 원래 데이터셋이라면 편집이 이상하게 됐을 텐데 오로라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한 경우에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네요. 이 모델은 코드와 데모가 공개되어 있어서 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MIT 라이센스라 사용도 유연하게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탑5. 로딘 HD. 단 하나의 사진으로 완벽한 3D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에도 비슷한 기술들이 있었지만 머리카락이나 옷의 질감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로딘 H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기술입니다. 아키텍처를 보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트리플레인 피팅은 고해상도의 트리플레인과 이를 효과적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디코더를 학습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바타의 기본 구조와 디테일을 잡는 것이죠. 트리플레인 디퓨전에서는 앞서 학습된 트리플레인과 디코더를 사용해 실제 3D 아바타를 생성합니다.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업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아바타의 디테일을 추가해 만들죠. 전체적으로 2D 이미지의 특징을 더 잘 포착하고 사진의 세세한 부분까지 3D 모델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 로딘 HD는 46,000개나 되는 아바타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고품질의 3D 아바타를 얻을 수 있죠.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아바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텍스트만으로도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3D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과물들을 보면 확실히 로딘 HD는 기존의 기술들보다 훨씬 세밀하고 자연스러운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은 게 큰 장점이에요. 아직 코드는 미공개네요. 탑4. 시드 스토리. 언어 모델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는 연구와 시도들은 예전부터 있었죠. 시드 스토리는 스토리와 각 장면에 맞는 이미지를 같이 생성해주는 멀티모달 LLM입니다. 이미지와 스토리가 꽤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시드 스토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프리트레인드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해 XDXL을 훈련합니다. SDXL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맡죠.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받아 다음 단어와 이미지 특징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와 텍스트는 일관된 스타일과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스토리와 함께 생성된 이미지들도 맞게 생성되었는지 체크합니다.
시드 스토리가 생성한 이야기들 예시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로 뻗어나갈 수도 있네요. 생각보다 긴 길이의 스토리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성된 스토리가 재미있는지는 별개의 이야기겠죠? 시드 스토리는 스토리를 생성하는 작업을 위한 스토리 스트림이라는 데이터셋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셋들보다 이미지 해상도도 높고 장면의 길이도 깁니다. 시드 스토리는 GitHub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논문이나 GitHub에 있는 예시들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네요. 다른 생성 모델들과 연계되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내줄 것 같습니다. TOP 3 베이더. 현재 비디오 생성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지만 생성된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얼라인먼트가 부족하고 퀄리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프롬프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질이 별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베이더는 보상 모델을 이용해 비디오 생성 모델을 더욱 효율적으로 파인튜닝합니다. 여러 보상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을 파인튜닝했는데요. 미적 평가, 객체 감지, 휴먼 프리퍼런스 스코어 등을 이용해 보상 모델을 설계했죠. 우측에 있는 영상이 보상 모델이 적용된 결과인데 확실히 생성되는 비디오의 퀄리티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죠. 베이더는 기존 방법들보다 계산 요구량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데요. 다른 강화학습 방법인 DPO나 DDPO와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히 스코어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되지 않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강한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셋에서도 리워드 모델이 좋은 평가를 해준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선호도 평가에서도 베이더로 파인튜닝된 모델로 생성된 비디오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베이더는 기존의 비디오 생성 모델에 어댑터 형식으로 붙여서 쓸 수 있는데요. 비디오 크래프터 2, 오픈소라 1.2, 모델 스코프 전용 모델은 공개되어 있지만 아직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전용 모델은 미공개네요. 확실히 기존 오픈소스 모델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게 평가합니다. 결과물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TOP 2 스틸 무빙. 비디오 관련된 연구가 진짜 많네요. 이번엔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이미지 몇 장만으로 개인화된 비디오를 만들거나 스타일라이즈드 비디오를 만드는 등의 연구인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빠르게 보시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션 어댑터를 훈련시키는데 이 어댑터는 비디오 모델이 정적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움직임을 학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비디오 모델이 고정된 이미지에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스페셜 어댑터를 훈련시킵니다. 이 단계는 커스터마이징 된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의 가중치를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생성하는 비디오에 스타일을 추가해주기 위한 부분이죠. 개인화된 이미지를 이용해 비디오를 만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컨시스턴시가 엄청 잘 유지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네요. 가장 왼쪽에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생성된 비디오입니다. 신기한 스타일들도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넷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시에서는 라인아트만 컨디션으로 사용했네요. 확실히 컨트롤넷이 적용되니까 영상이 더 깔끔해 보이네요. 기분 탓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용해보고 싶은 모델이네요. 하지만 구글답게 코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TOP 1 미밍 모션. 지난주 라이브 포트레이트에 이어서 활용하기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모션을 따라하는 고퀄리티 영상을 생성하는 미밍 모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아키텍처를 빠르게 보시죠. 여러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즈를 추출할 때 컨피던스를 같이 추출합니다. 이 부분은 자세가 진짜 정확하다, 혹은 이 부분은 이 자세인지 좀 모호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죠. 그럼 모델은 좀 더 확실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생성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영상 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움직임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생성된 결과물을 보시죠. 춤추는 영상이나 말하는 영상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고 I2I 배치로 돌리고 템포를 넷 돌리고 했던 과거가 생각나네요. 이제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밍 모션은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Config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조만간 미밍 모션을 활용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채널인 엔드플랜 AI 라이프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비디오와 데이터셋 관련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았네요. 스토리 관련 연구도 흥미롭고요. 여러분은 어떤 연구가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트렌드를 설명하는 엔드플랜의 은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